넘겨 심은 지 나흘째 된다. 여전히 힘들어하는 상추들. 그래서 어제는 상추씨를 다시 뿌렸다. 혹시 죽을까봐. 근데 오늘은 멀쩡하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살아나겠지. 장마철과 여름철을 대비해 그늘망을 설치했습니다. 호박순을 따는 우리 신랑 호박 정리 중입니다. 드디어 새롭게 지커리와 숫갓을 뿌렸는데 드디어 5일 만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보시죠? 여기도. 그리고 이제 상추도 자리를 잡아가네요. 비가 조금 더 왔으면 좋을 뻔 했는데, 아, 아쉽네요. 착덕공이 줄기가 뻗어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다시도 비가 안 오고, 물을 줘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숙화꽃이에요. 이쁘죠? 꼭 숙화꽃 같아요. 밭에 핀 꽃들에 모이는 벌들. 무슨 꽃일까요? 더 가까이 가서 찍어볼게요.